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SL 벤피카 간의 2024-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경기가 있었습니다. SL 벤피카는 유로 모델 리그를 제외한 리그 중 가장 강력한 리그로 평가받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스포르팅 CP, FC 포르투와 함께 포르투갈 리그를 대표하는 3대 명문 클럽으로서 SL 벤피카는 올 시즌 리그에서도 7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무대인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4-0 승리, 트르베나 지베제타전 2-1 승리, 페노르트전 패배로 2승 1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올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으로 다소 부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아무리 자신들의 홈 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나폴리 시절의 폼이 돌아온 듯한 미친 듯한 활약으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얻고 있고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 리그, 심지어는 포칼컵 경기에서도 거의 엄청난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의 팽상 콤파니 감독은 마누엘 노요, 골키퍼 다이 우파메카노, 김민재, 요슈아 키미히, 세르지 그나브리, 해리 케인, 주앙 팔리냐, 마이클 올리세, 알폰소 데이비스, 콘라드 라이머, 자멜 무샬라 선수까지 확실히 워낙 강한 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팽상 콤파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전혀 가동시키지 않는 부상당한 일부 포지션을 제외하면 완전한 주전급 라인업으로 이번 SL 벤피카와의 경기에 나섰고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다이 우파메카노 선수와 함께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그야말로 완벽한 주전 선수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SL 벤피카 역시 올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선전을 이끌고 있는 주축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키면서 오늘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SL 벤피카라는 다소 만만찮은 강팀을 상대로 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초반 경기 양상은 거의 원사이드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평소처럼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형태의 지배적인 경기가 펼쳐졌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무려 10-1, 유효 슈팅 숫자도 5-0, 볼 점유율 수치도 거의 8-2에 육박할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완전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워낙에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시도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바로 SL 벤피카가 역습을 시도해왔는데 역시나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있어 특출난 능력을 지닌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나와서 끊어내는 수비를 통해 바이에른 뮌헨의 잠재적인 위기를 막아내는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전반전 6분 제키 암두니 선수에게 볼이 연결되는 것을 특유의 예측 수비를 통해 암두니 선수가 공을 받자마자 빼앗아 버렸고 전반전 17분에는 그나브리 선수가 치명적인 턴오버를 범하면서 벤피카의 역습이 나왔지만 김민재 선수가 아크트리쿨루 선수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내면서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도 대인 방어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뭐 절대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한 번의 롱패스로 왼쪽 측면 윙어인 그나브리 선수에게 오픈 패스를 내주는 등 전진 패스에 있어서도 정말 엄청난 폼을 보여줬고 벤피카가 전방으로 볼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계속해서 튀어나와서 저지를 해내는 등 김민재 선수의 오늘 경기 전반전 경기력은 그야말로 수비와 패싱에서 모두 정말 엄청났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워낙에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선수가 상대의 역습 시도를 잘 막아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벤피카를 상대로 지배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27분 자멜 무샬라 선수가 찔러준 패스를 그나브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안 됐고 33분에는 해리 케인 선수가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면서 막혔으며 38분에는 박스 안에서의 세컨볼을 그나브리 선수가 결정적인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 또한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압도적인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SL 벤피카를 몰아쳤음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전을 0-0이라는 스코어로 정말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아쉬운 경기력과는 달리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인 방어 능력에 있어서는 병모두를 보여주고 패싱에 있어서도 높은 퀄리티의 볼을 여러 차례 뿌려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특히 김민재 선수는 전반전 막판에도 해리케인 선수에게 환상적인 킬패스로 찬스를 만들어주는 등 바이에른 뮌헨의 아쉬운 경기력과는 별개로 거의 절정의 폼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전반전에만 77개의 패스를 시도해 77개를 모두 성공하면서 100%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 롱패스 역시 3번의 시도를 모두 성공,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는 45분 동안 무려 11회나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은 즉 김민재 선수가 거의 4분에 한 번씩은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로 볼을 보냈다는 의미가 되고 정말 최후방 수비수가 온더볼에서 기록한 스탯이라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김민재 선수는 정말 엄청난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에도 역시나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에 높은 라인을 통해 벤피카를 공략하는 경기를 펼쳤고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로
후방에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전반전에는 거의 내려앉아 수비적으로 지켰던 SL 벤피카는 후반전 초반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역습을 시도했기 때문에 바이린 미넨에게도 위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김민재 선수는 51분 알바로 페르난데스 선수의 위협적인 크로스를 정말 완벽한 헤더 클리어링으로 걷어냈고 53분에는 파블리디스 선수를 특유의 등지는 동작으로 막아내면서 벤피카의 역습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이린 미레는 후반전에도 도무지 마무리가 안되면서 김민재 선수와 다이오 파메카노 선수가 버티면서 만들어준 주도권을 도무지 살리지를 못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김민재 선수는 파블리디스 선수의 돌파를 막아내는 슈퍼 태클로 바이린 미넨의 단독 찬스 위기를 넘겼고 상대의 역습 롱볼을 뛰어난 위치 선정과 경합으로 따내서 차단을 하는 등 바이린 미넨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수비에서 정말 완벽하게 팀을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몰아친 바이린 미넨은 68분 해리케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자말 무샬라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렸고 바이린 미넨은 정말 즐기고 힘들었던 이번 경기에서의 리드를 거의 15차례가 넘는 슈팅 시도 끝에 간신히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점을 허용한 벤피카는 당연히 경기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바이린 미넨은 김민재 선수가 상대의 세트피스를 헤더 클리어링으로 막아내면서 한 차례 위기를 넘겼고 72분에는 앙헬 디마리아 선수를 다소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막아내는 미친 수비로 또다시 벤피카의 공격을 무산시켰으며 74분에는 또다시 높은 지역에서 차단해 공격으로 볼을 연결시키는 등 김민재 선수의 오늘 경기 활약은 거의 뭐 나폴리 시절을 통틀어도 최고의 경기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절정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린 미넨은 김민재 선수의 미친 활약과 함께 벤피카를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1대0의 스코어를 유지해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 2패를 기록 리그 17위까지는 올라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벤피카를 상대로 그야말로 씹어먹는 활약을 통해 정말 철저하게 틀어막는 완벽한 수비로 병 모두를 보여줬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10개가 넘는 공격적 패스와 수차례 롱패스 등 패싱에 있어서 정말 미쳐버린 스탯을 찍었고 수비에 있어서도 정말 미쳐버린 경합 승률을 기록하면서 평점 8점대의 정말 높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린 미넨 이적 후 가장 최고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인생 경기라고 해도 되는 미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벤피카라는 강팀을 거의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었는데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수준의 미친 경기력이었는데요. 심지어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이 강팀들을 상대로도 통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 지금 정도의 수준의 경기력은 정말 나폴리 시절의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완벽하게 부활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